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여자바둑단체전 본선 제8국입니다. 박지원 4단대 왕천식 5단의 대결인데요. 와, 꽉 이었네요. 아, 꽉 이었어요. 이건 네. 이제 보통이라면 호구 쳐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거 하나 잡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이거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잡고 있고. 너무 철벽이라 흑돌밖에 없어서 네. 이거는 백이 아주 힘들어 보여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호구치고 단수보다는 그냥 늘까요? 네. 따내더라도 막으면 당장 봉쇄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괴롭긴 괴로워 보여요. 모양 자체가 좋은 모양은 아니죠. 예, 탄력도 별로 없고 네. 고전이긴 해요. 타겟 자체도 쉽진 않군요. 네, 워낙에 두터우니까요, 주변이.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변에서 지금 백이 집으로 한 15집 이상 벌어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쉽게 타겟가 되면 당연히 바둑이 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선 당연히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바로 바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시간에서도 좀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했는데 네. 1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현대바둑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룡사상 등배는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지고요. 거길 붙였어요?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손 빼고 이런 데 늘어버리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